1승 후보 애주 후보 재신 신청 대회견문. 경선일 직전 허위 사실을 적시한 지역 신문을 대량 찰파하여 여론을 왜곡한 불공정 경선 결과는 결코 인정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로부터 남원 임실순창 국회의원 애비 후보 박희승입니다. 낙후된 고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4년간 남원 임실순창을 발로 뛰고 땀으로 적시며 지역민에게 다가섰습니다만 상대 후보와 지역 언론사의 사실상의 공모로 인한 여론 왜곡으로 저의 진심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왜곡된 경선 결과에 굴복하면서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초 상대 후보 후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과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현역 도의원 2인은 전북 도남을 사주하여 임실순창 남원의 권리나온 명부를 불법적으로 열람하였는 바 이에 중앙당은 그 책임을 물어 당시 전북도당 사무처장을 징계처분하였고 전북도당 윤리심판은 또한 의원 등에 대한 서면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동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를 뒤로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의미는 동 사건의 사실관계 즉 팩트는 인정하나 구속 기소 등 형사소추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는 아니다 라는 차원이지 중앙당과 전북도당이 이미 처분한 불법적 당원 명부 열람 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 측과 징계 처분을 받은 도의원 등은 불법적 당원 명부 열람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박희승이 검경의 수사를 받게 하여 가정이 파탄났느냐 하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허위사실을 지역신문인 임순남타임즈에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동 지역신문은 3월 3일 경선 개시일 하루 전인 3월 2일 과가호우에 대량 배포하였습니다. 더구나 매해 2천부 정도 1개월에 평균 2회 발간되는 지역신문인 임순남타임즈는 3월 2일자로 인쇄를 하고 일요일인 3월 1일에 1만부 이상을 발행하여 호별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대 후보 측의 임순남 타임즈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통상적인 배포 방법을 일탈한 지역신문의 불법적 대량 살포는 공정 경선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할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 행위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와 상대 후보와의 득표율은 겨우 0.94% 권리당원 기준 30표 내외에 불과한 바 경선일 직전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게 하고 이를 대량 살포한 상대 후보 측의 불법적 행태가 왜곡된 결과로 직결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중앙당에 재심 청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상대 후보 측과 해당 지역 언론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상 선거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남원 임실순창 애비 후보 박희승.